오늘 이 시간은요, 영적 오류와 종교적 세뇌,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이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실제 사례,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예, 아동 범죄가 가장 나쁘다. 뭐 이런 부제로, FLDS라는, 굉장히, 뭐죠? 일부 다처제. 근데 극단적인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또 그것을 어떤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교회에서 탈출한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짧게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도 실제 케이스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1978년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부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영적 지도자의 내면 건강. 예, 이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 일단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 뭐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베드로는 시내 산 정상에서 머물기를 원했죠. 예. 워낙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뭔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죠.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요, 다음의 사건과 연관성을 좀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이 1978년도에 있었던 집단 자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그 가이아나라는, 센트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일단, 짐 존스, 인민사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한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청산가리를 먹고 집단 자살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예. 일단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대량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만든 이짐 존스라는 사람은 불행한 커플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예. 불행한 커플. 자, 남자 커플이죠. 그리고 여기서 독자로 태어났다 그랬죠? 형제가 없었어요. 짐 존스가 나와요. 네. 근데 이 아버지는 세계 1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세계 1차 대전 참전 용사고, 근데 이제 장애를 입었죠. 아마 전쟁터에서 장애를 입어가지고 제대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구체적인 묘사는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책을 두 권을 좀 봤어요. 하나는 이제 이거는 작가가 FBI 서류나 문서들을 다 뒤져본 다음에 쓴 책이고요. 이거는 그 단체에서 빠져나온 여인의 개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여인이 그짐 존스의 교회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핵심 멤버였는데 결국은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책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자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짐 존스의 아버지는 세계 1차 대전을 참여를 했는데 뭐 거기서 전쟁터에서 장애를 입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성격이 시니컬하고 어떤 뭐랄까요 화 쓰라림 이거 미러니스를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속에 그 쓰라림, 그래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성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엄마는요 실제적 가장이었죠. 실제적 가장. 예, 뭐 공장 노동자라고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공장 노동자였고 뭐술 담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욕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일대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이었다고 하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어요. 이두 사람을 부모로 둔짐 존스. 예. 대충 가정 환경과 어릴 때 상황들이 어떻겠구나라고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는요, 나쁜 가정에서 혹은 나쁜 리더 밑에서 항상 언제나 나쁜 인물 혹은 나쁜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예. 부모 없이 고아로 큰 에스더도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인물로 성장을 하듯이죠. 놀라운 인물로 성장을 하듯이 말이죠. 그죠? 예. 하지만, 근데 이제 나쁜 가정과 나쁜 리더 밑에서 나쁜 것이 대물림돼서 나쁜 인물이나 지도자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사실 대단히 높아요. 예. 만약에 이러한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은 항상 꾸준히 내면을 고치고 바꾸고 다스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 일을 벌리고 외부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내면 관리에 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저는 항상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곤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에 어그러진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뭐가 영적으로 갑자기 열리거나 은사나 능력을 확 체험하게 되면은 그게 뭐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뭐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짐 존스도 그랬다라는 거죠. 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짐 존스가 목회를 하던 때 미국은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목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공평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짐 존스 목사는 이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흑인들에게 나아간 거죠. 베풀어 준 거죠. 손을 먼저 내밀고 다른 곳과 다르게 흑인들에게 오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베푼 거죠. 그래서 짐 존스 목사는 초창기에는 되게 바르게 보였어요. 아니 바랐다고 바른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짐 존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신봉자였다라는 거죠. 집단 자살 이후에 FBI가 이제 발견한 책자는 짐 존스가 이제 기독교와 결별했다는 초기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의 권력과 힘을 합법화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그건 거죠. 성경이 여기 있으면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거죠. 그죠?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독재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닌 하나님만의 고유한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절대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맞는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인간의 이데올로기들,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때 기타 철학 뭐 등등등등등 뭐 여러분이 다 갖다 붙여보세요. 등등등등이 하나님 말씀에 필터링이 돼서, 그죠? 완전히 걸러져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인간의 자본주의 등등 뭐 특히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짐 존스가 이거를 신봉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밑으로 가서 이것을 서빙을 한 거죠. 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 전락 내지는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짐 존스는 일로 간 거죠. 그죠? 물론 사회주의라든지 뭐 자본주의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지 모릅니다.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과 이것은 영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인권 유린이 발생을 합니다. 감시, 폭행, 성적 유린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공산주의의 영이 공산국가 보세요. 다뭐 오호 담당제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그죠? 쥐도소리도 모르게 뭐 보위부에서 사람 잡아가고. 그죠? 감시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도 모르게 하잖아요. 왜?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영을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짓을 하겠죠. 사람 안에 영이 들어가면요. 그 영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모습은 달라도, 포장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영을 받으면은 같은 말에 반응을 하고, 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인권 유린, 감시, 폭행, 성적 유린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미국에서 탈퇴자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뭐랄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막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탈퇴자가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탈퇴자들이 나가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다 대고 뭐 투서를 보내고 얘기하니까 취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일이 계속 되니까 이짐 존스가 가이아나로 옮기게 됩니다. 자, 가이아나. 자,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요. 보이십니까? 이게,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죠. 남미의 지도의 일부분이에요. 여긴 베네수엘라가 있고, 브라질이 있네요. 그죠? 가이아나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지타운을 어떤, 그들의 뭐랄까 미디어 창고 같은 개념으로 쓴 거죠. 예, 뭐 돈을 바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누굴 뭐 만난다든지 가이아나 정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일로 가는 거죠. 조지타운으로. 그리고 이 포트 카이추마라고 여기 보이십니까? 아, 좀안 보일라. 너무 작나? 조지타운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인데 이 여기가 이제 강변으로 해가지고 이게 배를 탈수 있는 곳이 있는 거야. 거기가 이제 포트 카이투마라는 곳이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 존스타운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정글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입구가,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Welcome to 존스타운 해가지고 막 자연들 있고 한데 이게 다 정글이거든요. 정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따라간 그 신도들이 정글을 개간을 하느라고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정말 본격적인 인권 유린과 학대와 불법으로 총기류를 들어오고, 막, 감금 및 폭행 등등을 자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아, 뭐, 읽다가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thousand lives라고 써있고, 옆에 뒤에 보면 이 화면을 보세요. 보면은 되게 이게 자연이 많잖아요. 이게 근데 정글이었다라는 거. 이 정글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개간을 하고 이 집을 다 세우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됐겠는가. 예, 신도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예, 잠도 못 자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면서 이 밀림 정글 숲을 다 밀고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한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막 사람을 막 교대조를 시키고 아휴. 결국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신도들이 그 정글에서 이제 못 나오는 시간이 계속되죠.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죠. 프라미스드 랜드, 뭐 약속받은 땅으로 우리가 간다. 처음에 초창기에 초기에는 막 음식도 좋은 거 해주고 그랬는데 한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거지 같은 음식에 막 거지 같은 시설에 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 이미 자기의 보디가드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를 밀수입을 해가지고 밀수를 해서 들여와서 자기 어떤 그 뭐랄까요? 부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치안 유지 부대 같은 애들. 그런 팀을.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막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초 쓰고 경비 쓰고 하니까 어떻게 여길 빠져나오겠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 네. 여길 벗어나면 다 정글이에요. 정글 안으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밤, 야밤에. 그죠?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아주 그 고립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은 아까 그본이 존스타운에서 그죠? 일로 가야 돼요. 이 점으로 가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비행기를 타가지고 일단 이 조지타운으로 가고 뭐 여기서 이제 또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존스타운 여기가 밀림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또이짐 존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호위병, 호위팀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낮에는 계속 중노동시키고 음식도 거지같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는 밀림에다 둘러싸고 있고 도망을 어떻게 쳐요? 도망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바램과 상관없이 신도들이 그 정글에서 못 나오는 시간이 계속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그 나머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남편은 가는데 부인은 미국에 여전히 남아 있다든지 뭐 형제가 갔는데 뭐 여동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기관이나 저 미국 정부에도 막 투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조사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짐 존슨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 같이 자살을 하자. 안 그러면은 저들은 용병을 보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뭐 죽일 거다는 막 끊임없는 거짓말을 계속 일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짜 독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충성 테스트도 끊임없이 합니다. 참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빠져나온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미 여길 간 거예요. 예? 이 존스타운, 그 정글로 간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데, 거기를 엄마랑 같이 간 거죠. 예.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세뇌와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그 존스타운 내에서 이짐 존스의 그 이너 서클에 들어가는 여자였거든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던, 중요한 일을 많이 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빼돌려가지고, 헌금을 빼돌려서 미국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그 돈을 이제 그, 파나마 은행에다가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에 볼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짐 존스가 엄마를 같이 안 보내고, 엄마는 걷다가 놓고, 이 여자만 보낸 거죠. 왜냐면은 이 여자가, 짐 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이제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돌아와요. 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빠져나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막 극적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탐방을 가죠. 국회의원과 방송 기자가 이제 거길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낮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 나랑 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린 괜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좋고, 너무 행복하다. 만족한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연출된 거였죠. 막상 약간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조금 그런 긴장이 풀렸을 때, 한 가정이 이 국회의원한테 자신도 떠나고 싶다라고 비밀리에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짐 존스가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던 짐 존스가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공격을 합니다. 살인이 자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이제 이 여기 존스타운에 왔는데 국회의원 팀이죠. 국회의원도 사망을 하고 NBC 기자도 사망하고 카메라맨도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라는 잡지 사진 기자가 있었나 봐요. 사망하고 총 맞고 죽어요. 예, 공격해서. 그 외에 몇 명은 심각하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일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일 이후에 이제 있을 일들을 짐 존슨은 두려워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일 거다. 총 맞아 죽기 전에 우리가 자살해서 죽자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로 청산가리를 먹입니다. 저항하는 사람한테는 총뿌리를 들이대고 강제로 먹이죠. 제가 사실 이짐 존스 얘기가 이제 짧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자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제 가이아나로 떠날 때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뭐랄까, 잘못된 교회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단체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들 중 하나가 외부 접촉을 다 끊고 차단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요, 이 책에서 나오는 대목을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어떻게 리서치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은 짐 존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되게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이게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긴 한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이 대목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죠? 밑에 나오죠. 신도들의 충격적인 집단 자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모든 설명들이 존스타운의 비극을 일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주요 신도로 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는 이 세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비 종교들의 어떠한 곳에서도 존스타운의 비극적 사건 같은 것의 10분의 1도 발생하지 않았다. 존스타운의 비극에는 분명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 숨겨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인민사원의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있었던 TV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만일 인민사원이 샌프란시스코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때도 신도들이 존스 목사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인민사원이 가이아나로 이주하기 전 8년 동안이나 이 집단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UCLA 대학의 정신의학 과장인 웨스트 박사에게 던졌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그들이 아직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정글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답변은 비극의 혼란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그의 예리한 관찰과 지금까지 소개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결합시키면 우리는 인민사원의 비극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신도들로 하여금 죽음의 명령에 의심 없이 따르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인민사원의 본거지를 물설고 낯설은 정글 밀림 속으로 옮긴 1년 전의 의사결정이었다. 만일 존스 목사가 알려진 대로 천재적 악마였다면 그는 종교의 본거지를 밀림 속의 정글로 옮기는 것이 그의 신도들에게 미칠 엄청난 심리적 영향에 대해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 갑자기 신도들은 완전히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다. 밀림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와는 천양지차로 달랐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확실하였다. 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가 산 위에서 정말 세상을 떠나 고립을 원할 정도로 좋았지만, 그죠? 거기서 뭐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아주 막 환타스틱 했나 봐요, 그죠? 어떤 황홀경이었는지 뭐 경험이었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수 없죠. 대략 아는 거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변도 안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대목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골라서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단체가 자꾸 고립, 아니면은 뭐 소통을 막거나 끊어버리고, 단절, 혹은 낯선 곳만을 추구한다면은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죠?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쭉 읽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자살로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가이아나로 같이 떠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단체들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부의 접촉과 인터랙션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완전히 이상한 데로 들어가서 다 차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짐 존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살을,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 강행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베드로처럼 아무리 뭐 좋은 경험을 하고, 뛰어난,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그렇다 할지라도 인터랙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소통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꾸 고립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끊는 쪽으로 단절시키는 쪽으로 낯선 곳으로 야 우리끼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집단들 사이비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특징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 시간에는요, 어떤 영적 지도자의 내면 건강, 실제 케이스, 짐 존스 목사의 인민사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미흡한 구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책두권 분량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는가.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징들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봤습니다. 나름 이렇게 기술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